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잠깐 잡담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역시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똑같은 질문 드렸어요, 잠깐. 네. 쉬는 동안에 매니저님은 저 10년 후에 가서 뭐딱 하나만 보고 오라고 하면 뭐 보고 올 거예요? 그랬더니 시가총액 2위 기업이 뭔지 알려달라고 그거 보고 올 거라고. 1위는 자칫하면 계속 애플일 수 있으니까 네. 2위가 뭔지 알면 그거 투자하겠다. 설마 애플이 2위면? 애플이 2위면 1위도 되게 궁금하겠네요, 네. 그죠? 그러면은 안 되죠, 사실. 그러면 가장 안 좋은 정보. 뭘까요? 아. 전 세계 시가총액 지금 10개 중에 10위 중에 네. 가장 10년 후에 드라마틱하게 제일 많이 오른 게 뭘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어땠어요? 일단 중국은요,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 가장 기다리던 항셍 테크가 2.48% 오르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성장주 섹터에서 안 올랐던 애들이 한 번씩 툭툭 올라가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해 종합하고 심천 성분은 나란히 0.26% 올랐는데, 창업판만 0.27% 내렸고요. 그리고 과창50은 1.24% 올랐고, 항셍도 1.08% 올랐어요. 하지만 오늘 눈에 띈 것은 역시 항셍 테크 지수가 2% 넘게 올랐던 거고요. 상해와 심천의 거래대금은 여전히 1조 이상 기록을 해줬고, 특이한 거는 어제 위안화 강세에 대해서 좀 당국의 스탠스가 약간 제동을 걸고 싶어 한다라고 했지만, 오늘 고시 환율이 6.3572 위안으로 추가적인 강세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외국인도 오전에는 뭐 매도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한 11억 위안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야, 위안화 이거 안 꺾이네요. 중국 정부가 어제 전해주셨나요? 네, 어제였죠. 달러 지준. 지진율, 예. 이게 뭐 가끔 쓰는 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만에. 십몇 년 만에 썼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리고 보니까 이게 거의 한 200억 달러? 예, 5%를 예. 7%로 올리면 뭐 예. 정도의 그 유동성 흡수 효과가 있다고 네. 했는데, 예. 뭐 달러에 그럼 1조 달러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네. 위안화 강세가 안 꺾였어요. 약간 좀 속도가 늦어지는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뭐 6.3이 됐던 2가 됐던 캡을 씌우는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과거에 한 2014년? 13년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6위안을 깰까 말까 하던 수준이 있었는데요. 그까지 가기 좀 힘든 그 정도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동안 중국 증시가 힘들면서 뭐전 세계 다른 성장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에 반비례로 성장주가 어려웠는데, 네. 오늘은 상품 가격이 강세였어요. 중국 시장에서. 예.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철강 기업이 많이 모여있는 뭐 당산시라고 있습니다. 네. 허베이성에. 그 허베이성이라고 하면 이제 북경, 베이징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제 철강 업체들 의무 감축 비율이 6월 1일부터 시작인데, 원래는 한 30에서 50% 이렇게 할당량을 주기로 했었는데, 면담을 하고 나서 그걸 뭐한 20에서 30%로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그런 이제 좀 완화시켜주는 그 기저에는 갑자기 생산량이 줄어들면 철강 가격이 그 올라가는 거 오르는 불편한 거. 우려는 예. 있지만, 사실 이러다 보니까 철광석이 또 올라요. 그렇겠죠? 또 조업을 많이 하면. 철광석이 또 오늘 한7%뭐 장중 오르면서 상품 가격이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강 가격은 떨어질 수 있는데 또 철광석이. 철광 생산은 늘어나겠구나. 그렇죠. 약간 딜레마예요. 철광석 재료가 뭘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섹터나 지수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는, 그리고 뭐 시클리컬과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성장 쪽을 좀 같이, 이런 건 시장이 좀 강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야, 그참 원자재값 잡기도 어렵네요. 다른 업종은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일단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장비 업종인 베이팡화창이 한 7%대 올랐고, 파운드리 업체인 화웅반도체가 한5% 정도 올랐습니다. 베이팡 화창. 네. 여기는 어떤 거 만듭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전공정의 뭐 식각 장비부터 해서요, 여러 가지 장비. 장비를 만드는 대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계속적인 증설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는 대표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지금 뭐 동남아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좀 힘들잖아요. 뭐 베트남, 뭐 대만, 네. 네. 인도 여전히 어렵고 인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요새 또 심각해지면서 예. 말레이시아 전역에 봉쇄가 물론 기민은 있었어요. 뭐 일주일 전, 이주일 전 뉴스에서도 기민이 있었는데 전역에 봉쇄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말레이시아에 어떤 시설이 많냐면 반도체 패키징이랑 테스트 공정이 많이 있대요. 글로벌 캐파의 한 13%면은 적지 않은 그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공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출고 안 되겠네요 반도체들. 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다시 그러면 중국이 좋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오늘 좀 올랐는데 업종이.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은 이미 풀캐파라서 딱히 이것 때문에 더 돌아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증설은 계속 해야 되는 그 정도 이슈인데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생테크가 올랐다는 거는 이제 성장 섹터 중에서 못 올랐던 애들이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가는데 어제 제가 2차전지 말씀드리면서 BID가 좀 부진했다. 예. 오늘 어제 그 2차전지 대표주들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BID가 오늘 6%대 상승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백주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백주 1, 2, 3위가 강한 상승을 할 때 조금 들어올랐던 양아양조가 오늘 또 7%대 오르면서 네. 약간 이렇게 좀 덜 올랐던 애들은 키맞추기를 해주는 그 대신 예. 이제 원래 좋았던 주도 섹터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위기 좋군요. 오늘만 좋은 건지. 예. 그리고 오늘 항생테크 지수의 반등의 1등 공신은 일단 콰이쇼우였는데 네. 콰이쇼우라 함은 이제 틱톡 같은 쇼폼 회사인데 2등 회사인데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화제를 끌었던 회사거든요. 근데 주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네. 2월에 최고점으로 한 417 홍콩 달러까지 올랐던 게 어제가 저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내일 또 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계속 빠졌는데 어제 190 홍콩 달러면 절반 이하로 고점 대비는 빠졌던 기업인데 오늘은 212달러로 9.21%가 올랐고요. 이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제 뭐 국가 판호국이라고 해서 이제 뭐 게임도 이렇게 판호 내주는 이런 곳인데 중국 인터넷 판호 산업 발전 보고서라는 걸 냈다고 해요. 뭐 여기서 보면 이제 관련 부서이긴 하지만 이 뭐 쇼폼이라든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지능에 대한 또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요. 뭐 보면 음성과 그림이 아닌 동영상은 제3의 언어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좀 인정을 해주는 이쪽 섹터를 특히 쇼폼의 지금 콰이쇼 월간 활성 사용자가 5억 명을 넘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얘기들이 나왔고 또 하나는 618 쇼핑데이가 오늘부터 시작이 공식 개시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하고 하니 6월 18일이 무슨 일이냐 무슨 날이냐? 네. 징동의 창립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당연히 11월 11일 광군제에 대항해서 만들었겠죠. 예. 그날은 알리바바의 그런 기념일이니 뭐 알리바바의 창립 기념일은 아니지만 근데 광군제가 알리바바만 할인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당연히 예. 알리바바 포함해서 모든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하는데 콰이쇼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 매출이 한 4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원래는 라이브 커머스가 더 컸는데 네. 광고 부분이 크면서 라이브 커머스가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쇼핑 행사가 처음으로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반독점이 사라진 네. 첫 번째 행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알리바바가 특히 이걸 많이 걸렸는데 우리 쪽에 입점할 거면 다른 데 입점하지 마라. 예. 중소업체들한테. 이런 게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콰이쇼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본 회사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완전 바닥에서 콰이쇼가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온 거고요. 그럼 6.18 그 쇼핑데이 간단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6월 18일이 그 중요한 날이지만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행사가 시작이 되고요. 예. 5월 말부터 뭐 예약 판매를 받기 했어요. 이게 광군제랑 뭐가 다르냐?
작년에 그 광군제 때 알리바바가 매출액이 한 84조 원 나왔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예. 징동도 한 46조 원 나왔는데 작년에 6.18 데이에서요. 징동은 또 한 46조 원 정도 팔았는데 작년에 6.18 데이에 알리바바가 119조 원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오. 이게 남의 행사에 오히려 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만큼 점유율이 알리바바가 아직 세다는 거고요. 광군제는 그 작년에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했는데 6.18 데이는 지금 1일이니까 최소 18일, 월도 20일까지 한대요. 그러면은 네.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 이런, 뭐, 플랫폼이나 이런 쪽에 분위기도. 관심 받을 수 있겠네요. 예, 오늘 뭐, 첫날 6월 1일 기준으로는 또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바바도 한 3.4% 올랐고, 네. 징동도 한 2.27% 오늘 올랐었고요. 어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메이투한 디엠핑도 한 6.46% 오르면서 항생테크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는 뭐, 펀더멘털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뉴스는 아닌데도, 네. 뭐,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만,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뭐 오르려면 오르고 네. 나면 이제 이유들 찾아본다 이런 것 눈에 네. 띄고 그런 상황이네요. 분위기 좀 좋아진 겁니까? 좋아질 그 중국 시장은 앞으로도 그럴까요? 뭔가 네 일단은 그 마지막 남았던 다른 것들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어느 좋아졌으니 뭐 지금 막 따라 들어가 이거는 또 아니지만 네. 마지막 아직까지 야 얘네는 아직도 못 오르냐는 게 항생테크였는데 그쪽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가장 늦다고 보는 거였죠. 왜냐하면 네. 반독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 마저도 어쨌든 저가 매수는 들어온다. 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뉴스만 나와도 아, 이 정도 빠질 거 아니었어가 상승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는 예.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생테크는 고점 대비는 얼마나 지금은 빠져 있어요? 지금이 대략? 한 8,300인데 네. 이게 한 만 1,000 정도까지 갔으니 아직도 갈 길이 멀죠. 만천 간 데가 대략 언제쯤이죠? 우리가 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2월 초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네, 1월 말 2월 초가 뜨거웠어요. 조정 깊었었네요. 예, 예. 이제 이게 뭐 7,000 중반에서부터 이제 슬슬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선물 잠깐 볼까요? 네. 네. 근데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유럽이 다들 급등하고 있는데요. 유럽이? 네, 유럽이 뭐 다 1%대 넘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1일이니까 PMI 나오는 날이잖아요. 네. 유럽의 PMI들이 뭐 다 60, 프랑스만 59.4가 나오고 다 60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난달부터 PMI가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회복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예. 증시인 것 같고요. 요새 유럽 증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간단히 보면서 어제 쉬었던 미국 증시를 보면 역시 뭐 다우존스 한 0.7% 정도 상승 나오고 있고요. S&P 500 0.52%, 나스닥도 0.42% 예.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상승세이고 네. 뉴스는 어떤 거 나왔었습니까? 오늘은 일단 반도체 업종에 뉴스가 많아서 예.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은 그 자동차들 요새 좋잖아요. 그 시발점은 TSMC에서 자동차 그 반도체 대표적인 MCU를 네. 생산을 늘려준다고 한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이제 20일 날 반도체 회의 한 번 더 미국에서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21일 날 TSMC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근데 이게 27일 날 대대적인 보도가 되긴 했어요. 근데 21일 발표에서 이 MCU를 지난해보다 60% 생산을 늘리겠다. 네. 그러면은 2019년 대비보다도 30% 늘어난 거다. 그래요? 예. 오. 그걸 이제 정치적인 거죠. 20일 날 회의하고 이렇게 된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수출입은행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요. TSMC가 MCU 생산의 70%를 담당한대요. 오, 그런데 여기서 30% 늘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2019년 전 세계 수요의 한 90%만큼을 올해 우리가 하여튼 만들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모자르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3분기부터 생산이 될 건데. 예. 그러면서 27일 날 이게 대대적인 보도가 되고 GM은 생산 정상화를 하겠다는 보도가 되면서 자동차들이 그때부터 좋았는데 이게 보니까 근데 TSMC에서 그 자동차용 반도체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얘네한테는 미미한 거예요. 근데 예. 그걸 바꿔주는 건데 신규 증설이 아니라 우선순위 조정이니까 무언가는 빠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그 28나노에서 40나노 요 네. 때에서 MCU를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28나노 때에서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당시에 이제 김영건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DDI랑 PMIC가 좀 대표적인 거고 또 마침 요새 쇼티지가 나는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DDI는 뭐고 PMIC는 뭐예요?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TV, 모니터, 노트북 다 이런 요 이게 화면이 있으면 디스플레이가 예.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구동칩이고요.
PMIC는 전력관리 반도체예요. 이것도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반도체인데 요게 좀 그러면은 꼭 이걸 연결시킬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이게 쇼티지가 조금 더 심화되거나 뭐 이렇게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마침 금요일날 델이랑 네. HP 뭐 잘 아시는 대표적인 PC 회사죠. 여기 실적 발표에서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트북 판매가 예상치를 1분기에도 상회를 했어요. 실적 네. 되게 잘 나왔는데 예. 그런데 향후에 반도체 쇼티지로 생산에 좀 차질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HP는 거의 9% 빠졌거든요. 네. 후실적을 발표하고 하고도 근데 보면은 뭐가 부족할까? CPU나 메모리도 넉넉한 건 아니지만 잘 만들어내잖아요. 메모리는 안 부족할 것 그렇죠. 같고 CPU도 인텔이 예. 자기 팹이 있으니까 근데 DDI나 PMIC, 와이파이 칩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대요. 그렇다 보니 그 혹시라도 예. 지금도 부족하긴 하지만 TSMC 입장에서는 근데 노트북이랑 뭐 모니터, TV 이런 거는 제가 이프로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 이거 살 사람 다 사지 않았냐라는 우려도 좀 그런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라고 TSMC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뭐 델이랑 HP도요 이게 생산도 타이트하겠지만 네. 부품 가격이 타이트하면 올라가고 그럼 단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더 외면하는 네. 좀 악순환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희한한 거는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했는데 델은 1% 빠졌고 HP는 거의 9% 빠졌거든요. 허허. 이게 예. 무슨 차이인가 좀 물어봤더니 HP는요 지금 HPQ, HPE 이렇게 코드 두 개로 회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네. 이게 보면은 그 실적 발표한 건 HP고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이게 B2B 하는 거랑 B2C 하는 거를 분산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상장돼 있는데 이제 HP는 이제 B2C만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HPQ가? Q가. 예. 예. 근데 예. 델은 B2B, B2C를 함께 하고 같이 갖고 있으니 근데 향후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듯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업용은 기업은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 소비자는 좀 많이 살 거 샀으니까 네,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HP가 많이 떨어졌다. 네, B2C만 좀 남겨놓은 회사라서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저희 김영건 위원님의 메모리 담당이기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우리 메모리 업체들 걱정 많으시잖아요. 삼성, 네. 하이닉스 그래서 예. 그것까지 좀 물어봤더니 전고점을 뚫을 정도의 강세가 바로 나오긴 힘들지만 요새 애널리스트들 좀 톤을 낮추는 게 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여기서 더 빠지기도 예. 힘들다. 오늘 보니까 약간 반등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의 우려는 역시나 PC와 스마트폰의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제 우려고요. 예.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역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에 1분기는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판매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전망치를 시장 조사 업체들이 상향시키지 않고 있대요. 그 일부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은 오히려 하향시켰어요. 2분기가 보릿고개가 될 것이다. 물론 반도체 수급도 있지만 인도에 휴대폰 공장 많거든요. 삼성도 네. 있고 뭐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런 애들도 있고 그 폭스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2분기가 보릿고개가 될 거라서 뭐 생각보다 휴대폰 스마트폰이 판매가 좀 안 될 거에 대한 우려가 네. 메모리 업체들에는 당연히 있는 건데 근데 좀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나라 그 수출 통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46% 예. 근데 예. 반도체는 다른 거에 비하면 기저효과 때문에 24%인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실적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파운드리 쇼티지로 인해서 이런 전자제품 생산이 정상화가 하반기부터 어쨌든 되지 않겠는가 요 얘기를 하고 진검 승부는 내년이다. 오히려 이제 내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왜냐하면 5G 폰이 출하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전체 스마트폰에서 작년에는 한 6분의 1 정도가 5G 폰이었고 올해는 한 3분의 1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겠죠. 왜냐면은 5G 폰에서는요 애플은 예외인데 다른 모든 휴대폰 삼성 포함해서 DRAM 탑재가 지금 보통 6기가인데 8기가로 늘려야 된대요. 애플은 6기가로 해도 그거를 돌릴 정도의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오면 이제 엘더레이크라는 이제 CPU가 11월 정도 나올 거라고 보던데 네. 그러면 DDR5라는 게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DDR4인데요 그러면 DDR5
4와 5의 차이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그 고속도로 차선이 많아지고 제한 속도가 빨라지는 예. 데이터 처리하는 게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DDR5가 시작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년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서버용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것도 있는데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인텔이죠. 인텔에 예. 근데 요것도 이제 DDR5가 여기 나오면 들어가는데 요거는 원래 올해 말 기대했는데 예. 내년으로 연기된다는 소식이 컴퓨텍스라는 데서 좀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컴퓨텍스가 뭐지? 컴퓨텍스라는 지금 그 행사가 있어요. IT 행사가 있는데 네. 요게 이제 뭐 인텔, AMD 뭐 이런 애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서 요것도 담당한 저희 유영호 의원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컴퓨텍스 21이라는 게 지금 열리고 있는데 대만에서 이건 1981년부터 열린 굉장히 큰 IT 행사래요. IT 박람회. 그래서 네. 원래 규모로만 보면 CES, IFAA는 3위 규모고 MWC가 4위라고 하는데 예. 우리는 생소하죠. 되게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한국에 코트라가 있다면 대만에는 타이트라가 있는데 대만 무역진흥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예. 이게 보통 이제 다른 CES나 이런 전시회를 보면 완성품 위주의 소비자 제품들을 전시하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그렇죠. 우리는 익숙하고 이런데 여기는 제품 내부에 들어간 부품이나 칩의 성능을 자랑하는 곳이라서 약간 업계 관계자나 예. 매니아층에게는 되게 잘 알려진 행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한 5일 정도 그런 대형 전시회를 열리는데 한 달간 온라인 개최가 됐고요. 예. 하지만 뭐 키노트는 초반 3, 4일에 다 열리는 거고 이게 이 행사가 또 2016년, 17년 되면서 AMD가 부상을 하니까 인텔이랑 이 성능 경쟁을 막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발표하는 자리가 되면서 좀 다시 흥행이 됐던 이런 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인텔이 키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우리 메모리에도 중요한 엘더레이크라는 거 노트북을 탑재해서 데모를 시연을 했습니다. 네. 인텔이 연초에 CES에서는 PC에 탑재를 한 엘더레이크 데모를 시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원격의료 카트에 들어가는 기술 그걸 뭐 대만의 에이수스라는 업체랑 그 협업해서 그런 것 지금 병원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것도 보여줬고 네. 뭐 IDM 2.0 전략의 팻 게싱어가 나와서 소개를 했습니다. 뭐 자체 설계, 자체 생산 그리고 위탁 생산까지 제공하는 이런 거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버용 신규 CPU 사파이어 래피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게 올 하반기가 아닌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 같다. 요거는 약간 저희 메모리 업체들한테는 약간은 좀 아쉬운 뉴스인데 요게 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 AMD도 키노트가 있었어요. 예. 당연히 인텔 엘더레이크에 대항한 신기술을 공개를 했고 또 GPU 신기술 성능 뭐 이런 것들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GPU가 우리가 이제 그 RTX 시리즈 8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서 붙이는 거 말고 우리가 그냥 이런 노트북 보면 내장 GPU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AMD에서는 GPU 내장된 CPU를 APU라고 자들이 명령을 하는데 이 내장 GPU 갖고도 로그 컴퍼니라고 하는 게임을 고품질로 구동하는 시연을 또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장 GPU로도 게임 돌아가. 예. 이런 거 보여줬고 또 TSMC랑 협력을 해서 개발 중인 새로운 패키징 공법 뭐 3D 칩넷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요새 여러 가지 칩을 하나에 이렇게 패키징을 같이 하는데 하나의 기판에 이걸 위로 쌓는 네. 뭐 좀 처음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를 해서 앞으로 이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재밌는 게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AMD의 GPU가 탑재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모델 S랑 X 좀 고급 버전에만 들어가는데 인포테인먼트에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 네. 근데 그러면은 아니 예. AMD의 GPU가 들어갈 정도면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성능 GPU를 넣겠다는 거는 테슬라 차에서 게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노래방 게임 일단은 그게 그렇죠. 고성능 그래픽이니까 그러면은 자율주행을 암시하는 약간 테슬라는 당연히 운행 중에는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아주 조그맣게 붙여넣긴 하겠죠. 근데 이게 벌써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야 테슬라는 분명히 또 어떤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그 운전하는 차에서 게임하는 운전대 놓고 이런 것들 유튜브를 찍을 거고 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S랑 X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 이런 또 인포테인먼트에 이제 그 자기네 GPU 들어간다는 거를 또 키노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AMD가 이런 뉴스들 뭐 반도체 뉴스들 많이 있어서 또 굉장히 뭐 저도 업계에 있으면서 처음 들어본 행사인데 네. 나름 반도체 업계에선 중요한 행사여서 컴퓨덱스 네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컴덱스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컴퓨터 엑스포의 준말로 뭐 컴퓨텍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서버용 새 CPU 상품 사파이어 래피드가 네네. 이게 하반기에 나오면 이걸 장착한 서버 빨리 사자. 안 네. 그래도 바꿀 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도 늘어나고. 아, 그 이미 계획이었어요? 신버전은 나오긴 했어요. 네. 그 지금 신버전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 지금 들어가는 새로운 그 인텔의 서버용 CPU 때문에 원래는 D램을 꼽는 슬랏이 16개 있었는데 그걸 24개로 예. 늘어나서 지금도 예.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 버전에서부터 DDR5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 하려고 하겠죠. 네, 더 비싼 D램이 장착이 되는 게 그 새로운 CPU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는데 조금 미뤄졌고 그러네요. 하지만 PC나 노트북에서도 는 일단 그게 한 11월 정도면 출시가 될 테니 그때 되면 사실 DDR5는 지금 아무도 안 쓰거든요. 왜냐면 네.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쓸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으니까 그게 이제 인텔이 엘더레이크 그리고 서버에서는 그런 새로운 신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그러게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메모리 되게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뉴스죠.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예. 하반기에 괜찮을 거야 삼성전자도 등등 예. 하고 있던 게 이제 새로운 메모리 예. 예,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일정이 좀 늦춰지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좀 잘해야 돼요. 우리 메모리 업체 좋으려면. 그렇군요. 또 좋은 공부 잘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모실게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